이거면 되죠? 됐자. 그럼 1년에 얼마 벌라고요? 1억으로 줄였으면 됐지. 꼴랑 1억 어디다 쓴대. 안 해줄란 마세요. 괜히 해주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. 짱나 그까짓 돈. 앉아. 싫어요. 안 하고 말지. 꼴랑 5천 투자하면서 뭘 그렇게 시시콜콜 참견이세요?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쳐서 갚는다는데. 안녕히 계세요. 앉으라니까. 우리 엄마 때문에 봐드리는 거예요. 말씀하세요. 돈 벌어봤어? 당연하죠. 노래방도 뛰었는데. 땀 흘려서 벌어봤어? 당연하죠. 한바탕 뛰고 나면 땀 얼마나 쫙 나는데. 그건 논 거지 일한 게 아니야. 놀면서 돈 벌면 좋죠. 맞아. 놀면서 돈 벌면 최상이지. 하지만 그것도 기본을 가진 사람 얘기야. 전 재산 얼마나 있어? 통틀어도 돈 100만 원 안 되지. 저축한 것도 없고 보험도 안 들어놨지. 나이 몇이야? 36, 이제 7대요. 앞으로 노래방 뛰어서 얼마나 벌 것 같아? 나이 든 점점 쉬운 일 찾다가 이상한 짓도 할 거지?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누구나 그렇게 가게 돼 있어. 엄마 무릎 아파 삐그덕대면서도 아직도 남의 집 일 다녀. 한참 어린 사람한테 예의하면서 구정물에 손 놓고 살아. 새벽잠 못 자가며 우유 배달까지 하고. 늙은 엄마보다 몸도 건강하고 무릎도 안 아프고 새파랗게 젊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? 그래서 10억 벌라고 했는데 1억도 안 된다면서요. 시장 조사 안 했지? 하루에 들어가는 재래비, 원가, 가게세, 전기세, 수도세, 사람 쓰면 인건비까지 계산해봤어?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드는지, 어느 요일,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제일 많은지,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는지, 손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조사해봤어? 그러면서 1년에 1억을 벌어?